그때 성천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그 논어와 관련된 짧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실은 당신께서는 논어보다는 맹자를 더 좋아한다 이러시더라고요. 큰일 많이 하셨죠. 특히 이제 농업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인데 논어에는 농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맹자에는 농사 짓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맹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맹자를 좋아하신 그 이유가 그동안 이제 뭐 선생님께 붙은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독립운동가시잖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도 맹자 사상과 잘 어울리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때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같이 강의하셨던 분이 제가 참 외람되이 강의를 한 거죠. 그 어쩔 수 없이 뜻밖의 이제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강의 끝나고 이 선생님들 그 모시는 자리에 저도 외람되이 끼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끼일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제 성천 선생님 그 하고 또 구상 선생님 그리고 김영석 선생님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많았어요. 뭐 최남선 이야기, 오세창 이야기, 뭐 양주동 박사 이야기, 또 조지훈 시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었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그분들은 다 이제 그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들이니까 저는 뭐 뵌 적도 없고 이제 그저 이제 시나 읽고 글이나 읽고 뭐 이랬는데 같이 이제 교류하셨던 선생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뭐 재미난 이야기도 많았어요. 그 양주동 선생은 강연료 올리는데 아주 재능이 높으셨다. 그래서 그 그룹이 강의를 내려갈 때는 우리 뭐 지역이나 이런 데 강의 갈 때는 양주동 선생을 제일 먼저 내려보냈다. 그래서 강의료를 이렇게 쭉 올려놓으면 다른 분들이 가서 강의를 하고 그랬다. 뭐 그런 이야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교류하신 분들이 아니면 이제 친근하게 지낸 분들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서 아주 뭐 귀한 이야기를 들었죠. 뭐 서정주 시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미당 선생. 그때 구상 선생님 이야기가 서정주 시인의 시가 탁월한 점은 허투루 쓴 시가 없다. 그 심지어 권두시나 또 행사시 있죠. 어떤 단체에서 이제 뭐 기념식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 기념식을 기념하는 시를 이제 받는데 그런 시조차도 아름답기 거지없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셨던 건데 제가 이제 구상 선생님께서는 이제 문학 평론가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다른 데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경험을 제가 그때 했고요. 그때 같이 오시고 계셨던 분 중에는 저 김영석 교수님은 여전히 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양구에서 뵌 적이 있는데 그 양구분이시잖아요. 그 양구에서 강연을 하시면 뭐 부산이나 목포나 이런 데서 올라와서 강의를 듣고 그럽니다. 아주 놀라운 일인데 양구의 인문학 박물관 거기서 이제 하시거든요. 뭐 여전히 또 건강하신 모습으로 활동하셔서 자주 뵙지 못하지만 어쨌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 같은 저도 이제 뭐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생각해보면 아직 어린애죠. 뭐 그런 분들에 비하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논어하고 맹자를 한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주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역은 그래서 좀 그때는 아니고 이제 아까 소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15년 전인가 그랬다고 하시니까 아마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제 그 한국 철학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저로서는 대단히 기쁘고 또 성천문화재단에서 재단 설립 33주년이 됐는데 33이라는 숫자가 참 뜻깊지 않습니까? 뭐 당장 내일이 3.1절이기도 하고요.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철학사를 공부하게 된 것이 기쁘기도 하고 또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지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지금부터 14주간이면 이제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뭐 대학에서 학기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16주거든요. 그런데 뭐 교육부 기준은 15주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그 교수자들이 15주에 맞춰서 강의를 하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휴강이 되기도 하고 뭐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뭐 이러다 보면 고작 해야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하고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12주 뭐 이 정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그 긴 텍스트를, 긴 글을 학생들과 함께 읽는다는 건 뭐 대학의 제도권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제 뭐 대학원이라도 이제 지도를 하게 되면은 학기와 상관없이 뭐 1년, 2년에 걸쳐서 긴 글을 함께 통독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일반 시민 강좌로는 뭐 14주 기획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긴 기획을 제가 담당한 적은 있는데, 사실 오늘부터 함께 할 한국 철학사 강의가 저로서도 뭐 아마 그 기록은 좀 깨지지 않았을 겁니다. 40주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경희대 근처에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40회면 1년 내내예요. 거의 무슨 공휴일이나 뭐 국경일 이런 걸 빼고 나면은 거의 1년 내내 강의를 하는 건데, 그 40회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집필에 착수해서 완성한 게 이제 이번에 제가 소개드리는 한국 철학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주로 강의를 하는 쪽은 한국 철학사 강의는 대학 안에서나 하지 밖에서나 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뭐 서양 철학 강의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 동아시아 철학이라 하더라도 중국 철학 강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철학을 강의를 하면 일단 안 오십니다.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2012년인가 그런데요. 그 동대문구 정부와 도서관에서 그 소설가 그 임준 선생이라고 이분이 이제 기획을 했는데 8주를 기획을 해가지고 조선 철학사를 해달라고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선 철학사 해봤자 시민들이 오지 않으니까 다른 걸 해라 이렇게 반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보시라고 권고했는데, 아 이분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 딴 건 많이 했다, 서양 철학 많이 했고 중국 철학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한국 철학 쪽에 조선 철학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8회 강연을 일단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95명이 왔어요. 그 안이 이제 꽉 찼어요. 그래서 뭐 저도 놀라고 기획한 그 당사자도 놀라고 그 저 도서관 뭐 관장을 비롯해서 다 놀라고 온 분들도 놀랐어요. 이제 가장 크게 놀란 건 사실 저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는데 아주 그 성황리에 그 8주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기획을 해서 선생님 이게 이렇게 잘 됐으니 기왕이면 1년 내내 장기 기획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40회 강좌를 기획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40회 강좌 기획한다는 건 뭐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분들도 힘들고요. 처음에 한 90여 분 오셨는데 마지막까지 40회 강좌 다 들은 분들은 18분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1년 내내 그 동일한 시간대에 그렇게 와서 강의를 들었다는 거 저도 이제 사실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게 내가 그동안
그동안은 그랬거든요. 뭐 이제 한국 철학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글빛하면 폐강하기 일쑤고요. 대학에서도 폐강이 됩니다. 대학에서도 이제 뭐 논어, 맹자, 노자, 장자 이런 과목을 고전읽기 과목으로 올리면 절대 폐강이 안 돼요. 사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뭐 퇴계집이나 율곡집이나 이런 한국 철학 텍스트를 올려놓으면요. 학생이 뭐 8명, 9명 이렇게밖에 안 와요. 그 뭐 15명이 넘어야 강좌가 개설이 되는데 운 좋으면 개설이 되고 몇 번 못 해봤습니다. 그 제 전공이 사실 한국 철학이거든요. 근데 한국 철학을 전공해놓고 한국 철학 강의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죠. 안 들으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런 이제 성황리의 강의가 진행이 돼서 뭐 굉장히 외롭지 않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집필해서 세상에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써놓고 보니까 총 이제 40분 정도의 철학자가 등장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철학사를 구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술을 해야 될까 쭉 뽑아봤더니 유가 철학자만 한 160여 명이 나오더라고요. 불교 철학자도 역시 100여 명이 이제 나오고요. 뭐 그렇게 되니까 이건 뭐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아쉽지만 어쨌든 현재 만들어진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14주 강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새로운 인물을 또 공부를 해서 철학사를 채워가면서 앞날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한국 철학사 관련해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도대체 한국 철학이 무엇이며 한국 철학이 그간 이 한국 지성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한국 철학이 어떤 방식으로 배제되어 왔는지 또 그런 배제를 돌파하면서 한국 철학 연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왔는지 상당히 긴 이야기가 될 텐데요. 오늘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이 강좌의 기획 목적은 우리가 이제 서구화 된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대화는 결국 서구화였거든요. 서구화를 어쨌든 대부분의 나라들은 서구화가 실패했죠. 그런데 한국은 서구화가 곧 산업화죠. 근대화하고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제 과거에 식민지를 지배하지 않았던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죠. 그 의미가 더 뜻깊죠. 이제 서구의 근대화라고 하는 건요 착취의 역사거든요. 다시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냈고. 그건 뭐 수세대에 걸쳐서도 사라지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정신을 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뭐 그 식민지 지배 착취의 역사를 거론할 필요는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수백 년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 1776년에 벨기에라고 하는 유럽의 아주 작디 작은 나라가 자기 영토의 수백 배에 달하는 아프리카 콩고를 자국 영토로 선언하면서 식민지가 시작된 거죠. 제국주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역사의 피해자 중에 한 국가가 또 대한민국이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이제 쭉 돌이켜보면은 다른 국가를 착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화 산업화 근대화를 이룬 아직까지는 유일한 그런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에서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 이룬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국가가 이룬 근대화는 비교 가치가 좀 다르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한류를 비롯한 이 문화가 각광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 대한민국의 모델이 과거에 식민지배를 받았거나
또는 식민지배 개념이 없는 여러 나라에서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동안은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을 생각만 했죠. 물론 잘 팔았습니다. 잘 팔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품을 팔아서 물질적인 성취를 이룬 것은 사실인데, 뭔가 좀 공허하죠. 정신적인 추구가 최근에는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몇몇 자리에 불려나가서 발표를 한 적도 있고요. 중앙화동재단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그 사업을 추구하고 있고 해서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물질적 성취라고 하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뭐 대내외적으로 뭐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크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아직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것 같고요. 서구인들이 무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무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편견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원효 의상, 진울, 또 이규보, 그리고 뭐 정몽주, 정도전, 서경덕, 이현적, 이황, 이희 이런 식으로 이제 근대까지. 근대에는 이제 뭐 근대 1930년대 일제 강점기 하의 신남철, 박치우 같은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들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박종홍 선생 같은 동서양 철학을 종합한 철학자들이 있고, 이제 강단 철학자들 중이고요. 강단에서 대학에서 활동한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다섯 유영모, 또 C.R. 함석함 뭐 다 아시죠. 그리고 무의당 장일순 같은 그 실천으로 자신의 사유를 보여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지금까지 끼치고 있는 그런 분들까지 아우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 그 이제 저 교재를 네. 다 가지고 계신 상태죠? 네. 선생님은 안 가지고 계신데. 예예. 네. 예. 우선 이제 제가 그 맨 앞에 교재 맨 앞에 붙여놓은 글은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고대 철학연구소에서 괜찮으세요 선생님 앉으셔서 하시는 게 그럴까요? 그러면 뭐 저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들이나 앉아서 계시고 그럼 외람되지만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카톡이 계속 울리고 있는데 꺼주세요. 카톡하고 그 아예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도 또 들리는데 카톡 예, 그게 더 좋죠. 예. 아, 예. 아, 예, 예. 발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맨 앞에 드린 자료가 논문입니다, 이건. 한국 철학사와 같은 스타일의 글쓰기가 아니라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고대 철학연구소에서 발표한 게 2월 2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월 2일 날 발표했던 글인데 그 자리가 마침 이제 한국 철학사를 보는 눈, 한국 철학사를 집필한 학자들을 초빙해서 어떤 관점에서 한국 철학사를 기술했느냐는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그때 그 윤사순 교수님이 오셔서 또 기조 발제를 하셨는데, 윤사순 교수님도 그때 저 2002년 무렵에 강의하신 교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윤사순 교수님도 이제 지금 89세신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분도 한창 젊은 분이었어요. 2002년에는요. 저는 어린애였고 이제 윤사순 교수님은 제 논문 그 심사위원장이셨는데
예, 그때 이제 그 대선배님 선생님들 모시면서 같이 하셨는데 이번에 또 2월 달에 뵀습니다. 이제 그분도 이제 발표를 하시고 뭐 저도 발표를 하고 그랬던 그 내용 중에 예,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그 제목은 한국 철학사를 보는 눈, 일종의 역사를 보는 사관이거든요. 사관론인데 그 한국 철학사는 단순히 다른 분야의 철학사를 바라보는 것과는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 보는 한국 철학사는 이제 보편적 의미의 철학사를 바라보는 눈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한국이죠. 그럼 한국인의 정신적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 이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프랑스예요. 프랑스 철학 전공자에게는요. 어떤 사람은 독일입니다. 하이데거 철학 전공자에게는 정신적 고향은 독일이에요. 육신의 고향만 한국인 거죠.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 유가 철학 전공자들은 중국이 고향입니다. 중국 공자가 태어난 중국이 진리의 고향이에요. 불교 철학자들은요? 인도죠. 그래서 여기 나온 귀축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귀축이란 말이 이 축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 이게 축인데 이게 천축을 뜻하죠. 천축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 귀축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문헌이 뭐냐면 삼국유사예요. 우리가 이제 삼국유사 하면은 역사서로 흔히 알고 있는데 삼국유사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역사서는 삼국사기죠. 사자 들어가 있잖아요. 사기, 역사 사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책이죠. 삼국육사의 사는 일사자죠. 이 이름 뭡니까? 사건이거든요. 사건. 사건은 사건을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신화가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엔 신화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사실이다 이렇게 입증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라요. 그럼 어떤 게, 이건 이제 역사고, 이건 이야기다. 문학에 가까운 거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가, 이건 우열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역사가 설마 하니 있었던 걸 그대로 기록했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지향은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기록하는 게 역사가의 기본 임무잖아요. 있었던 사실이 아닌 비포와 애프터가 뒤바뀐다든지 하면 역사서로서의 자격이 사라지죠. 신뢰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역사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서들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다고 믿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역사서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역사서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는 아니죠.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있었던 사실보다는 있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쓴 거거든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그 우유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있었던 사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있었으면 하는 그 소망이나 바람이 이야기로 구성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논리가 달라요. 이쪽은 인과예요. 인과. 예.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 사건의 원인이 뭐냐? 이런 식으로 쭉, 예.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 사건의 원인이 뭔가? 그 이전에 또 다른 사건이 있다. 그 이전에 또 다른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을 주도한 건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원인을 밝혀나갈 수가 있는데 이건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죠. 이거는 뭡니까? 팩트가 아니라 이쪽이 중요한 것은 역사가 중시하는 건 팩트죠. 이쪽이 중시하는 건 예, 팩트가 아니라 이 플롯이죠. 플롯. 예, 플롯이요. 그 어떤 게 더 은밀하냐? 아, 팩트보다 플롯이 더 은밀해야 합니다. 그 예컨대 이제 뭐 소설이다, 시곡이다 이런 문학 작품들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럴 때 주인공이 우연히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그렇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행동합니다. 그런 플롯의 그 정점을 보여주는 게 그 고대 그리스의 소포클레스 있지 않습니까?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이 있지 않습니까? 오이디푸스 왕의 그 주인공들이 하는 행동은요, 반드시 그렇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막 하지 않아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신탁에 맡겼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 이 애는 자라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급탈할 아이다. 이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거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못 죽여요. 왜? 아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절대 못 죽여요. 그 딱딱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종에게 맡겨서 네가 죽여라. 근데 시종에게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봐왔는데 어떻게 또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가서 이제 버리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자식이 없는 그 코린토스의 왕이 자식이 없으니까 그 오이디푸스를 자기 아이로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이디푸스에게 주어진 신탁, 너는 부모를 죽인다, 아버지를 죽인다. 이 신탁이 이제 오이디푸스의 낙인이 찍혀져 있으니까 그 코린토스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내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구나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게 그 플롯으로 탁탁탁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작가의 능력이죠. 근데 이제 이런 식입니다. 조선시대에 숙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숙종이 고양이를 키웠다, 이렇게 되어있죠. 고양이. 숙종이 이제 그 40년간 통치하다가 세상을 떠나요? 죽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고양이가 죽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이펙트로 보면은 숙종이 죽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쭉 있고, 또 숙종 고양이가 죽었다? 뭐 이런 건데, 이걸 이제 연결시키는 게 이제 플롯입니다. 숙종이 죽었다? 슬퍼서 고양이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우리가 뭐 삼국지라는 역사서와 삼국연이라고 하는 소설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적토마는 적토마대로 그냥 죽은 겁니다. 수명이 다해서. 근데 이제 관우가 죽으니까 적토마가 슬퍼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플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역사에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실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논리적이고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죠.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요. 그런데 문학의 세계에서는 왜 그런지, 주인공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게 탁탁탁탁 맞아떨어지죠. 돈키호테도 마찬가지고요. 돈키호테가 이 캐릭터로 딱 사는 게, 돈키호테는 처음에 미쳤고 죽을 때까지 미쳐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현실 속의 인물들은 미쳤다가 안 미쳤다가 막 이렇기 때문에 캐릭터가 성립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이야기는 다른데, 삼국유사의 이야기 속에는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엮어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삼국유라고 하는 게 역사 기록에서 빠진 이야기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를 보충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자체로 문학적 가치가 높지만 역사서에 빠진 이야기를 보충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역사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삼국유사를 더 중시하는 건 바로 이런 삼국유사가 문학적 장치를 가지고 기술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삼국유사에 이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삼국유사에 나오는 말이 귀축제사라고 나와요. 그 앞에 써놨다시피 그 고은기 시인이라고 있죠. 한양대 교수인데, 고은기 시인은 또 저하고 또 인연이 있는데 저하고 군대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도 각개정도 훈련 받으면서 시 쓰고, 예. 어차피 시인입니다. 어차피 군대에서 팍팍 기면서 시를 쓰더라고요. 예. 참 그 이제
비축의 한나절이라고 언젠가 이제 고비 사막에 가서 그 시를 썼더라고요. 비축의 한나절이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당연히 비축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비축이란 말을 보고는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비축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삼국유사니까 삼국유사에 나오는 비축제사 이걸 떠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축, 천축으로 돌아간 천축은 이제 지금 말하면 인도죠, 인도. 인도인데 그 당시는 이제 천축은 여러분들 이제 주로 그 세초 스님이 쓴 왕 오천축국전 있지 않습니까? 아, 보일 수 있겠네요. 왕은 같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다섯 개의 천축국. 천축국 다섯 개의 나라를 전 갔다 온 기행문. 기행문. 그 기록을 전한다, 이거예요. 기술에서 세상에 전한다. 이게 왕오천축국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섯 개의 나라가 아니고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천축이 이제 중천축, 동천축, 북천축, 남천축, 서천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이지, 실제로 뭐 돌아다닌 나라는 42여 개국에 달합니다. 여기도 밝혀진 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 오렐스타인이라는, 이야기가 또 길어질 수 있는데, 그 고고학자가 중국 두만 막고굴에 가서 이렇게 문서를 훔쳐갔죠. 거기에 이제 이게 왕 최초가 쓴 왕 오천축국자 필사본이 나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요. 어쨌든 그렇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그 완전히 그 도둑질한 거거든요. 그 저 오렐스타인이에요. 고고학자라지만 이게 저 고고학 전공하신 분 안 계시죠? 이 그런 짓을 잘합니다. 제일 유명한 고고학자가 누굽니까? 하일리 슐리만이잖아요. 이 사람 트로이 유적 발굴했다고 유명해졌잖아요. 그 순 도둑놈입니다. 그 터키 정부하고 저거 그 트로이 유적지라고 발굴을 해놓고는 진짜 트로이 유적지는 대부분 파괴하고 간 나가는 것만 골라갖고 어딥니까?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로 빼돌렸죠. 그래서 독일 베를린의 그 박물관에 그 빼앗은 그 훔친 걸 다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2차 대전 끝날 때 독일이 패망하면서 그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그걸 또 다 빼앗아갖고 이제 푸시킨 박물관이 있거든요. 누가 도둑질한 걸 또 도둑질하고 막 그게 다 고고학자들 짓인데 물론 뭐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뭐 무열왕릉 발굴하고 뭐 천마총 발굴하고 뭐 이러잖아요. 국가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도둑질이 아니라고요? 근데 국가의 허락을 받으면 그렇게 남의 무덤을 막 파헤쳐도 됩니까? 무열왕릉을 발굴하려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무열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 텐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대라는 이름의 도둑질입니다. 근대라는 이름의 도둑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태종릉이 독을 당했는데 그 자기 무덤 독을 하라고 예, 허락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 이게 이제 그 이야기 다시 돌아왔어요. 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여기로 갔던 사람들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축제사 이 조항에 천축으로 돌아간 여러 스승님들 이런 뜻인데 이게 스님이란 뜻입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대각국사 이러잖아요. 대각국사 의천. 뭐 화장국사 원효 뭐 이럴 때 사는 스님이란 뜻으로 쓴 겁니다. 나라 스님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귀축제사 이렇게 되면은 천축으로 돌아간 여러 스님들 이런 뜻인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신라에서 태어난 신라인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떻게 천축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천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석가모니가 살았던 것이고 바로 불법을 구하는 사람이 구도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그 천축으로 가는 건 진리의 고향으로 가는 거죠. 진리의 고향. 육신의 고향은 신라이지만 진리의 고향인 천축으로 귀 돌아가는 겁니다. 귀는 원래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왔던 것으로 돌아간다, 돌아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진리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된다면 이제 귀축이라는 말이 성립하죠. 그래서 그런 뜻이구나 하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대목을 다 읽어봤더니 거기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면 그 적어놓은 것처럼요. 그 인용문을 한번 보시죠. 그 뭐 저 4페이지 그 중간에 인용문 있지 않습니까? 광암국법 고성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리나 발마는 신라인이다. 신라에서 태어난 신라인이에요. 처음에 불법을 구하고자 중국에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인도 갈 생각을 한 거죠. 석가모니의 자취를 찾아뵐 생각으로 더욱 용기를 내어 정관연간에, 정관연간은 뭐 당나라 태종이 통치하던 시기잖아요. 장안을 떠나 오천축국에 이르렀다. 왕 오천축국 할 때 오천축국. 꼭 다섯 개가 아니라 그랬죠. 나란타사에 머물면서 여러 경전을 열람하고 내용을 베껴 서쪽으로 엮었다. 왜 베꼈을까요? 거기 나란타사에 보관되어 있던 석가모니의 말씀을 베끼는 거예요. 왜? 신라로 가져오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베껴 서쪽으로 엮었다.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기약한 말을 이루지 못하고 갑자기 절에서 죽었다. 나이가 70여세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축했으나 진리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는 했으나 사실은 귀향하고 싶었던 거죠.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단 한 명도 못 돌아왔어요. 단 한 명도. 그 뒤에 그 인용구가 나옵니다. 그 뒤에 바로 아래 보시죠. 혜어, 현태, 구본, 형각, 혜룬, 현유. 다 스님 법포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명의 법사가 모두 자신을 잊고 목숨을 걸고 불법을 따라 부처의 교화를 보려고 중천추국에 갔다. 그러나 혹은 중도에 죽고 가다가 죽고 또 혹은 생존해서 그 절에 머문 자도 있었지만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다가 오다가 죽고 뭐 이런 거예요. 끝내 신라와 당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자는 없고 그랬는데 해초는 당나라로 돌아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해초도 신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없고 오직 현태법사만 겨우 여기에 이제 기록된 그 스님들 중에는 오직 현태법사만 겨우 당으로 돌아왔는데 그 또한 마침발을 알 수 없다. 결국 신라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한국 철학사에 이런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근데 이제, 20세기 초반에 국권이 침탈당하니까 양명학자들이 만주로 망명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신흥무관학교도 세우고, 뭐, 무장투쟁도 하고, 뭐, 이랬는데 돌아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 이제, 그 민영규 선생이 쓴 강화학파 최후의 광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다 나오죠. 돌아오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신라의 스님들도 다 그런 식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런 절실한 마음이 이제 실려 있는 글들이 그 5페이지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 맨 위에 인용구를 한번 보십시오. 천축 하늘 아득히 멀어 만척산인데 가련하다 유사들은 힘써 기어올랐구나. 저 달은 몇 번이나 외로운 배 떠나보는 배 타고 고향에 돌아오고 싶었던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한 사람도 구름 따라 돌아오지 못했네. 일연이, 일연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전기를 쓰면요, 맨 마지막에 찬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을 기리는 내용을 시로 만들어서 이렇게 써요. 이게 귀축제사전 말미에 붙어 있는 일연이 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 왕 오천 축국전을 남긴 해초도 그 밑에 인용구 보면 시 썼죠. 달밤에 고향길 바라다 보니 뜬구름만 바람결에 돌아가는구나. 구름은 저렇게 둥실 떠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봉안편지 가는편에 붙이려 하나 세찬바람 듣지 않고 되돌아서네. 내 고향은 하늘 끝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북쪽인데 이 나라는 땅끝의 서쪽이라네. 남쪽 하늘엔 기러기도 없으니. 원래 이제 기러기 안쓰라고 해가지고 기러기 바 안쓰라고 그 유명하잖아요. 기러기 발에다가 편지를 묶어서 소식을 주고받는 거죠. 전서구라 그러죠. 근데 여기 기러기도 없다. 인도에는 기러기도 없다. 남쪽 하늘에는 기러기도 없으니 위라서 계림으로 날아가줄까. 수풀림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계림이거든요. 계림은 신라를 뜻하고요. 이런 식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이방인의 향수가 절절하게 보이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아까 얘기한 오렐스타인이 훔쳐간 그 문서 더미에서 발견된 시입니다. 원효의 대성 기실론서도 거기서 발견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바람에 그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는 건 또 긍정적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게 진리의 고향으로 갔는데 진리의 고향으로 가서 뜻을 이루었으면 그만이지 뭘 또 귀향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귀향이 애초에 목적인 거거든요. 귀향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의 대승불교의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이제 상구보리입니다. 제자지만 이제 이 진리라는 뜻으로 읽을 때는 보리라고 읽죠. 보리. 상구보리. 위로는 보리, 진리를 추구하고 구도하는 거죠. 구도예요. 구도.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하화중생. 아래로는 중생, 뭇 생명들을 화, 교화한다, 구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뭐 이걸 다 깨달음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바뀌는 거 없죠. 백날 깨달아봤자 바뀌는 게 없습니다. 왜? 이 습을 안 바꾸거든요. 습을. 아니, 기후 위기가 왔다. 그런데 계속 플라스틱 쓰고 이래 버리면 습이 안 바뀌면 깨달음이라고 아무 의미가 없죠. 원효 대사가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세상은 여전히 전쟁 중이고 백성들이 살면 도탄에 빠져 있고 바뀌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습 이걸 바꾸기 위해서 파괴하죠, 파괴. 그리고 이제 미추광이 무리. 광대의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깨달음을 새로운 습을 통해서 기존의 습을 바꿈으로써 현실화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화쟁철학인데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구보리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 하화중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구보리가 안 되면 하화중생이 안 되기 때문에 상구보리가 1차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귀축이 1차적으로 필요해요. 그럴 때 결국에 돌아와야 된다. 그 이제 뭐 달 탐사를 한다. 그런데 달까지는 갔다.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가겠습니까? 돌아와야죠. 근데 요즘 뭐 돈이 많으니까 달까지 비행체를 보내고 그냥 거기에 누워있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돌아와야죠. 이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달까지 우주 비행사가 달까지 갔다. 그 지구로 돌아와야죠. 안 그렇게 계속 거기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가 이제 뭐 옛날에 이건 아주 옛날 얘기인데 제 아들 놈이 그 어렸을 때 막 게임을 막 너무 막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 야 돌아 현실로 돌아올 준비를 해야 된다. 게임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게임이 세계 속으로 계속 가버리면 안 되죠. 현실로 돌아와야 되고.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다. 그럼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서 그냥 거기로 끝나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상하로 이야기하는 것은 위계적인 의미라기보다는요. 진리가 얼마나 높은지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상은 이상이고요. 하는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상주의자라고 하면 현실에 무지몽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상주의자는요 극도로 현실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 이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비유인 셈인데요. 이련이 했던 비유에 제가 올라탄 거죠. 왜 올라탔느냐. 이때 불교 철학자들은 이 진리를 이런 식으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한국 철학사를 기술하는 입장에서 있으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 이성이죠. 상입니다. 한국은 뭡니까? 그 현실이죠. 당연히 둘 다 추구해야 하는데 귀축했으면 귀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찾았으면 현실로 돌아와서 그 진리를 가지고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귀축의 길과 귀향의 길이 결국엔 겹쳐져야 되는데 다른 철학에도 불교 철학에서도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어렵지만 한국 철학은 더더욱 어렵다. 왜? 이 한국의 현실을 보편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오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철학이라는 학문이란 건 철학은 그냥 물음표죠, 물음표. 그러니까 뭐 왜 저 이것은 무엇인가 할 때 그 이것이 이것은 무엇인가 할 때 이것을 철학으로 바꾸면 철학적 질문이 되는 겁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모든 걸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죠. 이것이 뭐냐? 뭐 삶이란 무엇인가? 뭐 심지어 추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칼럼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는 게 전부 이제 철학적 질문이고 보편적 질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불교 화두 중에서도 시순마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힘, 힘할 심자인데 이게 무엇? 이런 뜻입니다. 시순마. 그래서 이 먹고, 이러죠. 이 먹고. 이게 철학적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가 철학입니다. 철학 말고 다른 학문은 저런 질문 던지지 않죠. 그런데 물리학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없습니다. 물리현상을 연구하는 게 물리학이지 뭐 딴 게 있겠습니까? 사회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없어요.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학문은 뭐 끝이에요. 다만 이제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 던지죠. 인문학 쪽에서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죠. 거울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계가 있죠. 거울은 자신을 못 비추잖아요. 그죠? 사람은 자신을 대상해서 자기를 반성하니까 성찰이지 않습니까? 어때 성은 살필 성자지만 반성한다는 뜻이거든요. 외부의 사물을 관찰하고 그 외부의 사물을 잘 관찰하는 것으로 끝나면
자연처럼 요즘으로 하면 생물학, 물리학, 뭐 수많은 자연과학의 학문 분야가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게 이제 철학이 되는 거예요. 반성. 근데 이제 이게 한국 철학의 영역에서는 유독 힘듭니다. 왜 유독 힘드냐? 그게 또 까닭이 있어요. 철학이라는 게 이런 식의 그 질문이다 보니까 뭐 철학이란 건 어디서 하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 이 질문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렇게 그 뭐 수학적인 답이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거든요. 끝없는 질문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종착지가 없어요. 여행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뭐 여행을 가든가 뭐 어떤 행사를 하든가 뭐 이럴 때 심지어 뭐 군대에서 행군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은 뭐 20km를 걷고 나서 뭐 야영을 할 것이다 라든지 뭐 젠버리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이 이동을 하든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다 일정표가 있잖아요. 언제 어디까지가 목적지다, 집결지가 어디다, 종착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그런 종착지가 어디 있는지 어디인지를 알려줄 때 명확하게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도 그런 군대에서 실험을 직접 한 건 아닐 텐데요. 예를 들어서 50km 행군을 한다 이러고 50km 행군을 했을 경우, 그리고 50km라고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행군했을 경우, 그리고 50km가 아니라 더 짧게 또는 더 길게 알려주고 행군했을 경우, 이 경우를 다 비교를 해봤더니 50km 행군을 한다고 정확하게 알려진 경우가 50km 행군을 완주한 숫자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 뭐 납득이 되죠. 우리가 뭐 행군을 한다 그럴 때 오늘 어디까지 행군한다는 그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걸어가는 거랑 어디 언제까지 걸어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무작정 걸어가는 거랑 성취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다른 학문은 그런 목표가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이라면 여기 저 철학은 그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힘들고. 애초에 이제 이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 말 자체가 어렵고요. 제가 뭐 거기 글에 써놨습니다만 이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거든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자연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나중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리고 25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질문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왜? 한 얘기가 다 다르거든요. 철학자들마다 한 얘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 뭐 플라톤 같은 경우는 뭐 인간은 틀없는 원숭이다 뭐 이랬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두 발로 걷는 척추동물이다 뭐 이랬고, 도스토옙스키는요 인간은 두 발로 걷는 은혜 모르는 척추동물이다. 아주 고약하게 그걸 또 씁니다. 이것만으로 인간의 결점을 다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인간은 지구의 질병이다. 막 니체 막 다 달라요. 그 인간에 대한 것도요. 철학이란 무엇인가도 다 달라요. 예, 근데 이제 그 버틀란드 러셀 같은 경우에는요, 철학의 정수가 뭐냐? 논리학이다 이랬어요. 논리학은 명확하잖아요. 참과 거짓이 명확한 게 논리학이에요. 그런데 그 버틀란드 러셀조차도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남겼느냐면, Science is what you know. 과학은 우리가 아는 것이고, Philosophy is what you don't know. 철학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학은 모르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답을 알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면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다 몰라.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보자 이거거든요. 딱 정해놓으면 대화할 필요가 없죠. 나는 나의 답이고 너는 너의 답이고 각자 다른 길 가는 거고, 다른 길 가는데 서로 방해가 되면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철학은 그게 아닌 거죠.
모르는 것이다. 뭐 저 아니면 저 키엘 케골 같은 덴마크 철학자는 철학은 날마다 허물을 벗는 뱀이다 그랬어요. 뱀은 원래 이제 그 문화권에서는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날마다 허물을 벗는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그 벗어버린 허물 속으로 기어든다. 매일같이 변화하는 것. 그게 철학의 본모습이다. 어제 내가 깨달았던 진리는 오늘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해결 같은 경우는 뭐 대논리학이라는 책의 서문에 뭐라 그러냐면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에 날아오른다. 미네르바는 지혜의 여신이거든요. 지혜의 여신이 언제 활동하냐면 낮에 활동해요. 그런데 올빼미는 그 미네르바의 수호조예요. 그런데 이놈이 수호를 할, 지혜의 여신을 제대로 수호하려면 낮에 활동해야 할 텐데 이놈은 낮에 활동하지 않고 황혼역이 돼야 이제 비로소 날아오르는 거예요. 깜깜해진다. 철학은 뒷북치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 철학이란 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올빼미처럼 사물을 분간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암흑의 이 순간이 되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밝혀내는 것. 그게 철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해결입니다. 그래도 그걸 또 확 뒤집어버린 게 또 마르크스예요.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설명해 왔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사회철학의 탄생이죠. 보통 다 달라요. 아, 그 외에 이거 다 다릅니다. 동아시아 철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흔히 저 서양 철학은 뭐 비판의 역사고 동아시아 철학의 역사는 개성의 역사다. 아닙니다. 동아시아 철학의 역사가 무슨 개성의 역사입니까? 정통성을 중심으로 하나의 유파를 가지고 얘기하면 각자 자기가 개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지.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순자가 맹자를 얼마나 격렬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그 맹자는 성선설이고 순자는 성악설이잖아요. 순자는 저 맹자 자사 싸잡아서 다 비판합니다. 그 한나라 당나라 시대 유학을 송나라 승리학자들은 한나라 당나라 유학은 유학이 아니라고 비판해요. 그런가 하면은 이후에 그 주자학자들이 그렇게 비판하죠. 그 양명학자들은요 주자의 학문 방법론이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청나라 때 대진 같은 학자들은 주자학은 불교를 끌어들여서 유학을 오염시킨 자고 양명은 유학을 끌고 불교로 들어가 버린 배신자다. 그 뭐 엄청나게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서양 철학에도 뭐 신플라톤주의하면 플라톤이 개성자예요. 신칸트주의하면 칸트의 개성자고요. 그러니까 비판 쪽으로 철학사를 구성할 수도 있고 개성 쪽으로 철학을 개성할 수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동서양 철학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편견이죠. 뭐 서양 철학은 뭐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뭐 동양 철학은 그게 아니고 뭐 정서적이고. 네, 그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 철학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걸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이제 그 가르칠 때 그런 문제가 늘 학생들은 이제 정답을 공부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시민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도 그런 데에 익숙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 이 논어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저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딱 이 정본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없거든요. 논어 주석이 3천 가지거든요. 그래서 3천 가지 다 다른 논어입니다. 대표 주석이 그 한나라 정현의 논어, 그리고 송나라 그 정현의 논어를 고주라 그럽니다. 그 송나라 시대 주자의 그 논어를 신주라고 그래요. 새로운 주석이라고. 그런데 둘이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구절 학이시습지 불용요로화부터 달라요. 정연의 저 학이시습지 불용요로화는요 불용요로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때시자의 풀이가 달라요. 정연은 이시송섭이에요. 때에 맞춰 이런 뜻입니다.
배움이란 모름지기 때가 있으니까 때에 맞추어서 경전을 암송하고 익혀야 한다. 이렇게 부여합니다. 배우면 때가 있으니까 때를 놓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주자면 어떻게 풀이하냐면 이 시자를요, 시시로 풀이를 해요. 시시, 때때로. 그래서 무시로. 때 없이 무시불섭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요. 어느 때고 익히지 않음이 없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 그게 하기 쉽습니다. 완전 다르잖아요. 현대교육의 맥락에서 비춰보면 정의하는 제도권 학문입니다. 딱 1학년 때 1학년 공부하고 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공부하고 중등학교 때 중등학교 교과 과정을 공부하고 이런 식이에요. 때에 맞춰야지 바꾸면 안 돼. 주자는 그런 게 없어. 그냥 평생 공부하는 거야. 평생 학습 이념이에요. 주자 맞는 거 같은데요? 예? 오래 살아보니까 둘 다 맞는 거 같아요. 아, 예.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요. 그게 맞고 지금 저게 맞고. 한국 사회는요. 둘 다 안 되죠. 때에 맞추어 하라고 정연이 얘기했는데 막 선행학습이 어쩐다 의대만이다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러니까 참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저 주자식으로 얘기한 무시불섭은요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에나 해당하고요. 안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졸업하면 그냥 평생 이제 끝나버리죠. 계속하지 않는 습이 안 되는 학문은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답 찾기예요, 정답 찾기. 근데 이게 이제 정답이 없고 자기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야 되는데 요즘 이제 그런 걸 요구해도 아 이거 뭐 챗GPT를 이용해서 쓰고 막 챗GPT를 이용하든 뭐든 상관없으니 쓰라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요 판박이에요. 근데 판박이라는 게 내용이 판박이라는 게 아니라요 스타일이 판박인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판박이로 나온 그 글들을 봤더니 뭔가 좀 구토가 나더라고요. 예. 정말 이제 AI를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쓰지를 못하고요. 예, 뭐 이렇게 다 달라요. 주석가마다 다 다르고 여러분들이 논을 읽고 논어를 이야기로 구성을 한다든지 하면 또 다른 형식의 논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삶은 다 각각 다 독자성이 있잖아요. 공정한 삶의 일상을 누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기본적인 정답 찾기 학습에 익숙해지면, 저런, 그러니까 질문을 못 던지게 돼요, 질문을. 그러니까 주어진 답을 가지고, 글을 써도 쓰지,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야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것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얘기하는 걸 똑같이 반복하는 건 그 AI잖아요. 예, 그 얘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이제 한국 철학의 타다와 문제 5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물 한잔 하시고 타다와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